떨리는데. 안녕하세요. 문명영. 이거 처음 타시죠? 아, 예. 아. 타기 어렵나요? 이게 운동신경 좋으신 분들은 좋아요. 뭐 3분 만에 바로 뜨지 뭐 요 체육학과 학생들은 뭐 나가자마자 아. 바로 부상해버리죠. 아, 진짜요? 조금 늦으신 분들 30분 가르쳐도 안 되고. 여기서 이제 표시가 납니다. 아, 예, 운동신경이 좀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일단 기본 교육부터 한번 받아봅시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플라이보드. 네. 플라이보드, 워터보드. 두 개, 세 가지는 X8도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 없으니까 이제 플라이보드, 워터보드라고 하거든요. 네.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시간 뭐 걸려가지고 뭐 두 시간씩 이용할 필요 없잖아요. 네. 이거는 제트스키의 수압을 이용해서 네. 일로 물이 나오거든요. 네. 일로 나와가지고 사람이 부상을 하는 거예요. 네. 기본적인 원리죠. 그래 물에 들어가면은 수직으로 물을 쏘아줘야 사람이 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나가셔가지고 약간이라도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꼬꾸라지는 건가요?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중심이 지금 앞쪽으로 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네. 부상은 안 하고 앞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아. 뒤로 가면은 뒤로만 가고 아. 옆으로 뭐 이래 되면 옆으로 가고. 그러니까 올라가셨을 때 올라가시기 전에 물 반을 잠궈 놓고 중심만 잡을 거예요. 중심만 잡고 제자리에 있어야 올라가도 부상이 되는 건데 네. 물 속에서도 저 중심을 못 잡게 되면 네. 아무리 밖에서 당겨도 못 올립니다. 아. 그래서 이제 스노우보드나 이런 게 이제 발이 묶인 운동을 해보셨으면 네. 조금 유리한 면이 있고 그렇게 아. 네. 이제 알고 계시면서 나가셨을 때 이제 이 신발을 신게 되면은 운전기사는 본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뒤를 보고 쫙 나가가지고 제가 따라가죠. 쭉 서버리면은 배가 이렇게 이제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서 이쪽으로 약간 꺾으면 이렇게 됐을 때 준비 동작이 이제 나오면 준비하시고 물속에서 중심만 이렇게 잡아보시고 혹시 뭐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나요? 물에 떨어져 봐서 부딪혀.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올라가셔가지고 가만 서있지 못하고 이제 넘어지면 일부러 넘어져버려. 이제 폭이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넘어진다고. 되게 아파. 근데 자전거도 타고 가면서 지가 살라고 하면은 살짝 넘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 똑같아. 올라갔을 때 중심을 놓쳐도 끝까지 하면 덜 아프게 넘어져요. 그거 이제 알고 계시고 운동신경 되게 없는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밖에서 30분 해도 안 돼. 아, 여러분들 어떻게 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얼마 만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신 있습니까? 저 약간 자신 없어. 지금 몸에 근육이 없어가지고. 몸이 흐물흐물하다고. 여러분들 저는 강에서 하는 이런 스포츠 있잖아요. 레저 스포츠 이런 거 강에서 하는 거를 저 진짜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본 거라고는 오리배 바른 거밖에 없어요. 한강에서 오리배 한 두 번 밟아봤지. 아, 이걸 뭐 체험하는 게 있나 본데요, 여러분? 혼자 1인으로 타는 게 아니고 이제 두 사람 같이 타는 건데. 아, 두 사람이 같이 타는 거라고요? 네. 그걸 이제 유튜브 찍으시라고. 아, 이 두 사람 같이 타는 거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타시는 분이 이제 초보자를 데리고 이렇게 체험시켜주는 거예요? 네. 체험하는 거래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 와! 우와! 와, 이렇게 된다고? 와, 어우, 저건? 와! 오! 와!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야, 와, 와, 그 방금 오늘 처음 타신 거예요? 어제 탔어요. 아, 어제 타고 오늘 두 번째 타시는 거예요? 탄 소감 인터뷰 잠깐 해봐도 돼요? 에?
아, 그냥 뭐 아,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 재밌어요. 아, 근데 혹시 뭐 오늘 두 번째 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입인데 네. 약간 좀 일어섰는데 약간 좀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면 두 번째지만 선생님 말 잘 듣기. 아,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일어서기 쉬워요? 네. 일어서 가지고 넘어질 때 아프나요? 근데 끝까지 버틸라 하면 아. 이게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데 네. 앞으로 버틸려고 하면 네. 괜찮아요. 아, 끝까지 좀 이렇게 안 넘어지려고 딱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좀 버텨야지 네. 안 아파요. 아, 그래요? 그냥 포기해 버리면 그냥 포기하면 존내 아파요. 그 정도로 아파요? 아, 예. 네. 아, 여기가 아파요. 그냥. 아. 그 뒤로 넘어지면 다 아파요. 아, 진짜요? 머리가 아마 저것도 잘하실 겁니다. 그래도 보더 운동 신경이라는 게 있다고요? 아, 나 잘할 수 있을까? 저 지금 88kg인데. 해보죠, 엄마. 해봅시다. 아, 끝까지 안 넘어지려고 버텨라. 오케이. 안 버티면 존내 아프대요. 그냥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 포기하고 그냥 넘어지면 졸라 아프대요. 앞으로 넘어져도 아프고 뒤로 넘어지면 더 아프대요. 왠지 무거울수록 존내 더 아플 것 같다고요? 나도 그럴 것 같아. 아, 근데 저분 오늘 두 번째 타시는 분인데 한번 봅시다. 아, 우리도 이런 걸 보면서 경험에 대한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도 일단 물속에서의 이동은 문제 없어 보이시는데. 오! 오! 네, 잘 맞았다. 자, 오! 와우! 오케이, 야! 와우! 와우! 오, 회전까지 했어! 와우! 자, 이제 보트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아, 딱 허리를 펴고 딱 차렷 자세로 있어야 되네. 포기하지 마세요. 요! 와우! 와우! 끝까지! 와! 와! 놀랐어 지금. 드디어 제 차례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어, 기분 너무 좋습니다. 아까 하는 거 다 들었죠? 예예. Yeah, yeah. 들었으니까 자, 좋아, 피고. 춤추는
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 제법이라고? 아, 근데 야, 재밌다. 너무 재밌는데?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평가를 해보자면 저는 어느 정도인가요? 고루고루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예, 예. 막 움직이잖아. 다른 사람 다 하시는 거 보면 예. 제자리에서 제자리 가만히 올라가는 이정석이야. 아, 저 일부러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들어가려고 움직여버리면 호수가 꼬이잖아.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이 있을까. 드드드드드드드 아~ 느낌 받았죠. 아~ 그래서 떨어진다고. 아~ 호수의 수압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 네, 호수를 펴면서 배의 중심을 두고 호수를 펴면서 타는 거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탈 때는 대시보에서 네. 타면 오래 서 있을 거예요. 아~ 고생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앉아서 쉬어 형. 아, 그니까 나 지금 다리가 벗고. 아, 진짜. 네, 잡아줄게. 아, 근데 와, 진짜 이건 또 다른 부위 힘인데. 어우야, 내가 평소에 스쿼트 하던 근육보다는 여기 힘이 엄청 들어가요. 여기. 와, 난 여기 힘을 뭐 단련해 본 적도 없고 허벅지 힘은 별 상관없어. 어, 그 종아리랑 여기 앞에 여기 힘이 엄청 들어가. 아, 기술 좀 넣어보려 그랬는데. 공중 백덤블링 욕심 안 나냐고요? 나 그거 할라 그랬잖아. 할라 하다가 꼬라박았잖아요. 근데 진짜 처음에 좀 이렇게 확 떴다가 떨어질 때 있잖아요. 와, 진짜 엉덩이 아작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적응돼가지고 별로 안 아픈데, 근데 내가 봤을 때 내일 막 멍 같은 거 들 것 같아. 아, 근데 느낌 너무 좋다. 뜨는 느낌 계속 생각나네. 아, 이 떠있는 느낌 계속 생각난다. 우리도 긴장되다가 이제 편안해진다고요. 아, 근데 초반에는 이게 감 잡기 전까지는 정말 이거 약간 일어서는 것도 이거 뭐지? 무슨 느낌이야 이게? 막 이래. 근데 이제 감이 잡히면 아, 또 타고 싶다. 아, 재밌네. 아, 여러분들 길 가다가 아, 방금 이제 낙동강 레포츠밸리에서 아, 플라잉보드를 탔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정을 이제 끝내고 가다가 아, 너무 예쁜 곳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방송을 안 킬 수가 없네. 너무 예뻐가지고 난 여러분들이랑 여기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코스모스 꽃이 만발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 도동서원. 아, 이 밑에 이제 한자로 이제 딱 이걸 읽으면 도동수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진짜 경치를 한번 이렇게 쓱 보여드릴 건데 아, 이렇게 그냥 쓱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전체 경치거든요. 여기 진짜 터가 너무 일단 좋아 보이고 일단 전형적인 배산 임수. 아, 일단 여기 풍수 지리적으로 여기는 일단 끝났다. 와, 근데 여기도 진짜 너무 예쁘게 잘 지어놨다. 여러분들 이쪽이 들어가는 대문이거든요. 네, 맞아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곳이에요. 한국에 총 9개의 서원이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개. 아, 여기 뭐 딱 이 자리가 엄청 좋다. 관광로가 이쪽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죠. 아까도 말했는데 여기 약간 좀 풍수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풍수 되게 좋죠, 그죠? 그렇겠죠. 뭔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뭔가 기운이 느껴졌어요, 되게.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좋겠죠. 우리나라 서울에 들어갔을 때는 네. 독립 서출이라 그래서 네. 동쪽으로 들어가고 서쪽으로 나와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서울에 들어가실 때는 항상 오른쪽 문을 들어가시면 돼요. 아, 동쪽으로. 되게 아기자기한 디테일인데 일단은 이 담장이 와. 우리나라 유일한 담장 자체가 보물입니다. 이 담장 자체가 네, 보물이라고요? 담장 자체가 우리나라 보물이고요. 보시면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예, 훼손이 되긴 했지만 예, 그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되게 낮아요. 낮은 이유가 들어올 때 예를 차려서 고기를 숙이고 들어오면서 되게 낮은 거고. 아, 그래서 낮은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항아리를 엎어놓은 것 같죠? 네. 이게 옛날에 방수 시설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비가 오면 흐르니까 항아리를 덮어서 네. 방수를 한 거죠, 저렇게. 아~ 네. 되게 지혜로운. 예. 일단 여기가 제가 이제 이 문에서 들어왔거든요. 네.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제 이쪽으로 딱 가면 여기 도동서원이라고 적혀 있고 저기 중정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정당이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아, 여기도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내려오는 계단 맞죠?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 한대요? 중정당 여기는? 여기서 이제 교육을 한 거죠. 아, 네, 선생님은 저쪽 방에서 계셨던 거고 아, 학생들은 밑에. 아, 네. 아, 학생들은 여기서 네, 먹고 자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여기가 이제 교실이었던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가 이제 교실인 거죠, 교실. 그러면 저기가 이제 선생님 방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데 온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스토리라든지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거야. 그냥 느껴보는 거야. 그냥. 아, 옛날엔 이런 것도 있었구나. 독립소출을 표현한 지금은 서쪽 내려오는 쪽이라서 이제 아래쪽에 있고 저쪽에 가시면 다람쥐가 위를 보고 있죠. 아. 디테일한 것들이 완전 없는. 이게 다람쥐래요, 여러분들. 다람쥐. 근데 여기 이제 밑으로 이렇게 꼬리가 여기 있고 머리가 이쪽에서 밑으로 되어 있는 거고 저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이제 반대로 다람쥐가 위로 보고 있고 그리고 문이 낮은 이유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공손하게 숙이고 들어가라 라고 해가지고 문이 일부러 이렇게 낮게 작게 지어진 거래.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 진짜 조용하고 공기 좋고 이런 데서는 솔직히 지금 이런 데서 산다고 해도 뭐 딱히 뭐 나쁠 게 없을 것 같아. 근처에 뭐 마트만 한 게 있으면. 여기도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여기 이게 지도만 봐도 이 한 서원에 있는 뭐 저기 사당, 내산문, 증반소, 장판각 뭐 각자 저렇게 이름이 담겨진 각자의 작은 방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오셨을 때는 다시 한번 또 디테일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을 이루는 9개의 서원이 이렇게 많아요. 와 근데 진짜 도동서원은 1605년에 건립돼. 1605년에 건립됐고 소수서원이라고 1543년에 건립된 것도 있고 와 진짜 정말 옛날에 건립된 서원들이네. 그리고 이 서원들이 이렇게 세계유산 등재까지 2012년부터 추진해서 아 2019년 또 이렇게 등재가 됐다고 하고 이게 한국에서의 분포도입니다. 서원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